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에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저도 쉬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상황.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상관관계가 꽤 높아졌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반등한다는 것은 비트코인 역시 힘을 좀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38,452달러까지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 어제 나왔었던 분석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4만 달러대까지 일단 반등을 한번 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후에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는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힘을 쓰게 되면은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힘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 펼쳐지곤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상승형 수익이 상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 채널에 딱 걸터 앉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좀 펌핑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채널 하방 맞고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의 기세가 다시 꺾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상승형 수익이는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68%가 되기 때문에 부디 떨어져가지고 알트코인들이 좀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크립토비코인 크리스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분석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체인 분석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윌리 우를 꼽을 수가 있겠죠.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상승을 시작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추가적으로 거래소들 내에서 비트코인 유입 및 출금량을 봤을 때 출금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 의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 유출이 가장 많은 이유는 기관들이 나서가지고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 분석에는 글래스노드도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 역시 최근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동은 기관에 의한 것으로서 빅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장악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물론 온체인 데이터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 출금이 많았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멕시코 상원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을 멕시코 법정 화폐로 지정하는 것은 멕시코 국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다. 멕시코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규탄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친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의원으로 알려진 톰 에머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폼플리아노의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본인 역시도 연봉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에 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었던 엘살바도르와 대통령.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여유 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큰 폭등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2100만 개의 공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자, 전 세계 100만 장자 숫자는 5천만 명이 넘는다. 그 말인 즉슨, 이 100만 장자들의 절반이 채 비트코인 하나를 보유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절반도 안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린 비트코인들이 많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량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당연히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국가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될 것인데, 그들이 과연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망에 대해서 한때 프로게이머였었다가 지금은 방송인이 된 기욤 패트리라는 사람 역시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평단이 꽤 어마어마하죠. 비트코인이 700달러였을 때, 100만 원이 채안 됐을 때부터 사서 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 사서 10년만 갖고 있어라. 저는 보통 최소 4년은 들고 계셔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년만 들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1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 있을 것인가? 자, 다음으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의 50% 가격 조정은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다. 역사적 규범 내에 있는 일. 자,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디딘 사람 같은 경우는 50% 하락 맞으면 정신이 아찔하겠죠. 그래서 초반에 공부를 하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지금이 고점이구나. 들어가고 싶지만은 몰빵은 안 하고 떨어지면 물을 타야겠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건 체이스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50% 하락 정도는 뭐 대수롭지 않은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만약에 비트코인이 28,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45,000달러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반전의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 움직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입을 쩍쩍 벌리고 있으면 바로 그 위에서 돌아서곤 하는 비트코인. 결국 28,000달러대까지 한번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부터 이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피터 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를 봤을 때 오히려 추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진입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비트코인 떡상을 외치면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레이저 눈가를 박아 넣었었는데 그 양반들이 지금 비트코인 3만 달러 아래로 간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거는 매수 신호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이제 트윗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모든 사람들이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법. 과연 비트코인에 대한 절망론자들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역전 드라마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들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프랙탈입니다. 프랙탈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4만 달러 저항을 뚫지 못하고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3만 달러 초반대에서 쌍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다음으로에서는 크립토 보스라는 분석가의 분석 또한 비슷합니다. 결국은 저항을 뚫지 못하고 떨어져가지고 쌍바닥 찍고 이 장기적으로 내려왔었던 하락 추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번에는 못 뚫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4만 달러 자리에 저항이 강력해가지고 많은 분석가들은 한 번에 비트코인이 그 저항을 뚫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놀아나 줄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오기를 한번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놀래킬 것인가? 여전히 비트코인이 과매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네 번째로 가장 많이 과매도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크게 과매도가 됐을 때마다 가격이 상승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 비트코인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장담은 할수 없지만은 지금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다. 눈여겨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해 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제가 기관이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비트코인 매입하지 않고 과매도 됐을 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한 번에 몰빵 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 가지고 들어가겠죠. 자, 미국 증시를 비롯해 가지고 반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펼쳐지게 될까요? 자, 그다음은 기타 소식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어제 샌드박스 관련된 호재가 나왔었는데 또 다른 호재가 나왔네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샌드박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 도시 오아시스 토큐를 개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명 래퍼죠. 에미넴 역시 거액을 들여가지고 원숭이 NFT를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악명 높은 마진 거래소죠. 비트맥스가 거래소 자체 토큰을 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드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꽁돈이기 때문에 비트맥스를 과거에 사용하셨던 분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윌리 엄스라는 핫도그 음식점에서 2월 한달 동안 도지코인, 개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50% 핫도그 할인 행사를 펼친다라고 밝혔습니다. 도지코인을 바닥에 매수했었던 사람들은 50% 이하의 가격으로 해당 음식점에서 핫도그를 맛있게 얌얌쩝쩝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피다 그리고 올카라는 두 개의 코인을 상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어서 태국에서는 한때 암호화폐 거래자들 그리고 채굴자들을 대상으로 1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가졌었으나 최근에 철회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는 태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공짜다, 세금이 없다라면서 부럽다는 듯이 소식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암호화폐 세금 안 내는데 한국도 부러워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1년 365일 쉬지 않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들을 설날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몽땅몽땅 다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및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